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4월 24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키워드, 내일장 관심주까지 오늘도 남김없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 1.06% 하락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233원 가리키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또다시 한번 조금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바꾸지 않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는 금리가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거든요. 지금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네요. 달러화는 언제 올라가느냐? 시장이 불확실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불확실함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런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원화 약세가 좀더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오늘 코스피도 1.34%, 그리고 코스닥도 1.68% 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뭐첫 번째 이슈가 될수 있겠죠. 미국장이 사실 간밤에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고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내다가 장 후반대 가지고 꺾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자, 미국 증시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 증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우 증시입니다.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자, 맨 끝에 보시면 지금 윗꼬리가 상당 부분 달리면서, 우리가 한번 장중의 움직임을 그려본다면, 출발을 여기서 해서 올랐다가, 그죠? 다시 한번 더 빠져서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마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갭 상승 출발해서 올랐다가 장후반에 빠져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시가는 높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장중에는 더욱더 높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료제에 관련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 자체를 현재는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렘데시비르라는 후보 물질 자체를 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WHO에서 은연 중에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 자체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그에 따른 실망감이 상당 부분 나왔고요. 이 렘데시비르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 길리어드사가 다시 한번 더 수습을 했죠. 아, 그것은 아니다.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연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경제 지표는 최악을 지금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욱더 심한 마이너스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최악은 찍었는데,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것은, 아, 지금보다는 이제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 막연한 기대감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료제 관련 기대감이 가장 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치료제 관련 기대감 자체를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 마감했는데, 그만큼 그런 기대감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충족시켜 줄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 렘데시비르가 지금까지 효과가 가장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렘데시비르라는 후보물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혈장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뭐 클로로퀸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죽어버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또 그에 따른 혈장 치료제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계속적인 치료제들이 돌아가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보시면 자 오늘도 상승한 방산주. 자, 방산주가 오늘 또 올랐어요. 우리 방산주로 빅텍, 뭐 스펙코, 퍼스텍 이 세 가지를 많이들 꼽고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지속되었다. 전일 밤에는 보면 장성민 씨가 사망설까지도 얘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반박 기사로 지금 원산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지금 거기 정차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지금 그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측근이 지금 확진이 되는 바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쪽으로 원산 쪽으로 지금 피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평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대구가 상당히 지금 환자 수가 많았던 것처럼 지금 평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망설과는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대신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또한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1분기에 과연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국내 기업들 또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낮아진 컨센서스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빅텍과 스펙코가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올랐는데요. 사실은 방산주가 오를 때마다 증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었는데 자, 빅텍 보겠습니다. 빅텍. 자, 빅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과열 양상이 좀 불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고가 권역에서 꾸준하게 이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고점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져버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점 시그널 들어오고 빠져버렸죠. 근데 이번에 고점 시그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뭔가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버리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져 버릴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펙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드러났을 때마다 꼭지를 치고 내려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근데 상당한 상승세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 시간이 들어왔을 때마다 맞고 빠져버리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고점 영역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의 거래량도 이익신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주는 시장이 좀 더 안정된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SK이닉스가 전일 같은 경우 실적을 잠정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그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PR 밴드 우리가 한번 같이 매겨본다면 자, 요 부분을 하면 되죠. 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흑자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9, 050, 그 100만원이니까 026개죠.
거기에 이제 SK이닉스 예 주식 수가 지금 728002 요걸 입력하면 됩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기 실적을 따져본다면 분기에는 한 22배 정도 되는 수준의 실적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 SK이닉스가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만큼 조금은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던 구간이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 73,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던 것은 앞에 지지를 한번 보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자, 지금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도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까지도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방에서 매수 자체는 일부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매수가 강한 매수로 증시를 올리는 매수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 권역이 5만 원짜리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자, 요 가격대, 그럼 84,000원, 85,000원 자리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잡혀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여기서 뽑아내기보다는 76,000원대, 그리고 상단은 85,000원에 대한 작은 박스권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상승해서 간다기보다는 지수가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양상이 좀더 펼쳐질 수 있고요. 대신에 하방 자체도 상당히 경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돈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한번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읽어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5G도 지금까지 모습이 좋았었는데 오늘 다 빠져버렸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컸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결국 이 전기차도 기대감이었고, 5G도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 자체는 1분기가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큰 반등세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기업들. 그냥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1분기에 수출 자체가 상당히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적인 성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뭐 기대감만으로 좀 올랐던 종목분들, 그럼 앞에서도 산업에 대한 바뀌는 움직임으로 올랐던 뭐 트래픽이나 스트리밍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권역에서 차익 매물 현재 나오고 있는 날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종목분들이 이대로 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올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적이라는 것이 결국 1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분위기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흑자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꼭 하시고요. 자, 다시 올려서 보시면 오늘의 상한가 종목군들을 또 분석을 같이 해보실 텐데,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이 큰 그림으로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 에이프로젠 관련 기업들이 뭐 흡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고, 에이프로젠 KIC가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HNCG를 흡수합병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프로젠이 또 램데시비르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금 판단을 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한국 유니콘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된 업체였죠. 그래서 하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지 등 부분이고, 흡수합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슈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기업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었고, 그죠? 하방에서 지금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요거를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6,2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하방 자리 지금 얼마를 찍었었냐, 41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던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8,29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이 하단에 있는 자리가 700원까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는 1000%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우리 이걸 가지고 뭔가 이 기업이 변모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STX 엔진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이런 상한가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 노르웨이 법인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법인을 청산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자리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 자체가 제로에 의한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 지금까지 주도 패턴을 보였던 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잠깐 오늘 하루는 쉬어간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전일 NHN과 그리고 파이오링크 종목군들을 잠깐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HN은 오늘도 뭐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임을 다시 한 우상향을 꾸준히 연출을 해내는 모습이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적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나타났어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전일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중 4%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시장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이루어지면서 지금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 세 가지 같이 보시면, 우선 대정화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화금이 구충제 관련해서 의료의약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충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도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항상 이런 기업들이 꾸준한 원료의약품이다 보니까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좀 더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볼게요. 파브나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브나인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브나인 같은 경우에 인공호흡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들썩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메가이 CS라는 기업과 함께 지금 인공호흡기 관련 공동 생산을 지금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로 최근에 한번 올라섰고요. 사실 이런 것들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개별주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소형주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재가 권역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YN텍인데요.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쓰레기 처리 업체죠. 그래서 지금 와이엔텍, 그리고 코엔텍, 그리고 인서니엔트 이세 가지가 우리나라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코엔텍은 M&A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800억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좀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수익성 개선 방안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일전에는 대형주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로 들이밀어 가지고 수익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만한 수익률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사실. 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좀더그 개별주 양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공략하기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차라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뭔가의 우량한 종목을 묻어놓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고요. 대형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개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스윙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과 가장 맞게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대형주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대형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은 대형주를 할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더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에 따라서 분위기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시장에 맞는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개별주 양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주간 한국경제TV 출연을 하면서 100% 수익률을 돌파를 했었고요. 매드팩토 이런 것들은 뭐 신고가를 지금 현재도 가고 있고, 마찬 시젠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뭐 일신바이오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이고, 그리고 뭐 베스트 수익률에서 총 9명이 베스트 수익률을 낼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총 6군데 지금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저하고 함께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든지, 또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다, 또는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모르겠다, 항상 나는 좀 소외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직장인분들, 투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일주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는 또 수학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